선크림 69개, 모기, 유기, 혼합 다 살펴보겠습니다. 70여 개 가까이 되는 선크림들 탑 오브 탑까지 알아봤습니다. 전 또 선스틱 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선크림 편 잘 보셨나요? 자, 오늘은 선스틱 31종 다 합해서 100종 이 편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썬미러 얘와 함께 자세하게 딥하게 파볼 거고요. 이번 선스틱의 핵심은 덧바르기인 것 같아요. 메이크업을 할 때는 아침에 선크림은 제대로 바르시고 일상생활을 할 때는 선스틱이나 선쿠션 아니면 일반 쿠션들 이런 메이크업 제품들로 덧바르세요. 자주 덧바르는 방식이 제일 좋고요. 일단 선크림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걸 꼭 다 발라야 제대로 기능이 되나요? 자, 식약처에 고시되어 있는 선크림 양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한국 여성들의 얼굴 크기를 380에서 400으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필요한 선크림 양이 0.8에서 1g이에요. 어? 그걸 재우러 어떻게 재죠? 맨날? 자, 이렇게 손가락에 두 마디 정도 오는 양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펴발라서 잘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시고 선스틱이 올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메이크업 위에 덧바르기에 괜찮을 정도 그리고 백탁이 많이 줄어든 정도 그리고 유기자차라고 해도 너무 기름지지 않을 정도로 제품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핫하고 따끈따끈한 선스틱 기능은 어떨까? 들어가 볼게요. 선크림, 선스틱. 어떤 게 자외선 차단이 제대로 될까? 우리가 보통 드는 생각은 선크림이 좀 더 입자가 미세하고 잘 발라지지 않을까 싶지만 우리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즉석에서 제가 발라서 차단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라볼까요? 이니스프리 더 미니멈 선크림 위쪽에 발랐고 밑에는 아토 선스틱 똑같이 이니스프리죠? 이렇게 발랐을 때 차단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볼게요. 지금 바른 지 5분 됐어요. 자, 위쪽이 이니스프리 선크림 아래쪽이 선스틱인데요. 색깔이 약간 회색빛이 보이는 게 선스틱이에요. 그런데 회색빛이고 더 흰색이고 이게 자외선 차단 지수나 기능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 선크림, 선블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크림이나 선스틱이나 동일하게 자외선 차단이 지금 됐다고 볼 수 있고 양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거 나오는데 지금 얇게 한 번 바르면 지금 요 정도죠? 그럼 그 위에 한 번 더 덧발라볼게요. 예, 덧바르게 되면 조금 더 불투명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선크림 양을 너무 적게 바르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0.8에서 1g 정도를 바르셔야 완벽하게 차단이 된다는 거 그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방금 보셨죠? 선크림, 선스틱이 다 자외선 차단은 동일하다는 거 잘 됩니다. 무기자차는 하얗게 나와요. 자, 먼저 무기자차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무기자차를 바르면 이렇게 하얀색 빛. 자, 다음은 유기자차 발라볼게요. 유기자차 선스틱을 지금 바르고 있는데요. 유기자차는 검은색을 납니다. 그러니까 무기자차는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흰 색깔의 빛을 내고 유기자차는 흡수를 하기 때문에 검은 색깔 빛을 내는데요. 지금 바르자마자 차단이 된 거, 자외선 차단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한번 손으로 좀 문질러 봐주세요. 네, 이렇게 문지르고 반복돼도 지금 자외선 차단이 흐트러짐 없이 잘 되고 있죠. 자, 유기자차 쪽도 한번 문질러 주세요. 네, 유기자차도 물리적으로 손으로 막 문질렀는데도
변함없이 새까맣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분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무기자차 선스틱 쿠션 합격 달라템 들어가 볼게요. 무기자차는 탈락템이 없습니다. 자, 에메템은 폴리에틸렌이라 아크릴레이트코 폴리머처럼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경우 미세플라스틱 왜 쓰냐? 사용감을 높여주고 밀착력을 높여줘요. 사실 선스틱은 밀착 안 되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쓰기 좋아합니다. 제조사에서. 핀덴 스킨 베베 수딩 선쿠션. 핀덴 스킨 베베는 선크림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린이용 브랜드 제품을 막 강조하면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아크릴레이트 코 폴리머 미세 플라스틱 고함량이고 오렌지 오일과 라벤더 오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빛 수분결 순수 선 쿠션. 요거는 PEG가 소량 들어있고 다른 선 쿠션보다 더 괜찮다 싶은 제품은 아닙니다. 케어존은 핑크 무기자차. 그래서 이거 제가 모닝 루틴에 하고 나서 업계에서 되게 피드백 많이 받았어요. 칼라민 넣은 무기자차 선스틱이 있다고? 무기자차에 칼라민 넣고 선스틱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를 만들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궁중빛의 크리미 선쿠션도 성분은 영영이에요. 그러나 미세플라스틱과 아로마 오일. 아토팜 그린 릴리프 선쿠션도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라고 이제 미세플라스틱이 소량이에요. 다량은 아니고 소량 들어있다. 아쉽죠? 자, 다음 합격템은 이니스프리. 아토수딩 선스틱은 앞에 케어존이 촉촉하다면 얘는 촉촉하지 않아요. 이유는 1번에 옥틸도 데카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면 아까 케어존이 약간 톤업이 되는 거에 비해서 얘는 톤업이 거의 없어요. 무기자차인데. 그게 바로 이제 옥틸도 데카놀의 힘이고 얘도 티타늄 디옥사이드로 하나 잡았고 밀착력이 좋아요. 김정문 알로에 큐어 에어라이트 UV 실드 선스틱. 홈쇼핑에서 정말 난리인 건데 이 제품은 사실 전체적으로는 성분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산화방지제인 BHT를 썼고 그리고 향료도 하나 들어있어서 탈락템입니다. 다음은 시세이도 클리어 스틱. 뭐 클리어 스틱이니까 당연히 유기자차겠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부틸 메톡시디 벤조일 메탄을 발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성분 사용했고요. 미네랄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피부에 굳이 미네랄 오일 함량이 높은 선 제품을 바를 필요는 없기 때문에 AHC, 내추럴 플러스 선스틱. 요거는 2017 선스틱 편에서 탈락시켰고요. 트리에탄올 아민이 있다는 거. 트리에탄올 아민은 산화방지제 유화제 역할을 하고 그러나 눈 점막에 자극이 되고 피부 건조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 성분이 정말 토나오게 많아요. 100가지 넘는 것 같아요. 보실래요? 이게 전성분이야. 말이 돼요? 말이 돼? 추출물 이렇게 많아 보이려고 가짓수를 늘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홀리카홀리카의 알로에 워터톡 선스틱은 괜찮아요. 나쁘진 않은데 PEG가 소량 있어요. 요거 안 되겠죠? 다음에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궁중빛의 프레시 선스틱도 어린이용인데 PEG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오렌지 껍질 오일과 탠저린 껍질 오일, 티트리 오일, 뭐 이런 센티드 제라늄꽃 오일, 시트러스 오일이라든지 이런 아로마 오일, 그러니까 착향제들이 들어갔습니다. 또 폴리에틸렌 함량이 고함량이라 저는 어린이 전문 브랜드는 더 세세하게 성분을 보고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지 쿨 모이스터 선스틱. 요거는 조금 얘기할 게 있어요. 닥터지는 잘한 점은 쿨링을 주는 선스틱을 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열 노화에 대해서도 이제 여름이 오니까 할 건데 그거에서 되게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PEG 성분을 사용했어요. 폴리에틸렌 미세 성분도 있고
다른 좋은 선스틱이 많아서 합격은 안 됩니다. 애매템이에요. 메이크프렘 UV 디펜스미 블루레이 선스틱. 사실은 전체적으로 성분이 되게 좋아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폴리에틸렌, 미세 플라스틱의 고함량이라 합격은 어렵겠죠? 첫 번째, 에뛰드하우스 UV 더블 컷 투명 선스틱. 아우, 유기자차 어떡해. 에뛰드하우스 너무 많이 뽑았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자, 요거는 이렇게 약간 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선 모양, 이렇게. 사선 모양이 바를 땐 되게 편해요. 이게 화장 위에 발랐을 때 무너짐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나왔던 선스틱에 비해서는 무너짐이 막 확 생기진 않아요. 블러셔 바른 곳이나 컨실러 바른 곳은 살짝 밀림이 있는데 그렇게 눈에 확 띄게 있진 않아요. 페녹시에탄올과 향료만 있습니다. 지성 피부용 투명 선스틱 찾기가 어려웠어요. 다 촉촉은 있는데 지성 피부용은 없네. 그런데 얘가 좀 만들어서 뽑았습니다. 식물나라 산소수 이지 선스틱. 그리고 식물나라의 산소수 이지 선스틱 중에 삐삐롱 스타킹 에디션. 성분이 그냥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둘 다 00에 올리브영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선스틱이에요. 이 중에 제가 산 거는 삐삐롱 스타킹인데 페퍼민트 오일이 좀 들어가 있어서 초초 민감한 분들, 천연 오일에 민감한 분들은 약간 주의하셔야 돼요. 핀덴 스킨 베베 퓨어 선스틱도 어린이 브랜드인데 라벤더 오일과 오렌지 오일이 있어서 다음 유기자차 합격템은 사인이 엔조이 어라운드 에어리 선스틱은 2017 디파 탑 오브 탑템. 얘는 조금 다른 게 투명 안 하죠. 불투명이에요. 여기 조금 달라요. 올 어라운드니까 얼굴이랑 몸. 여름에 땀 많이 난다. 좀 피지가 폭발한다 하시는 분은 얘가 딱 좋습니다. 다음은 그 유명한 AHC 내추럴 퍼펙션 선스틱. 이 선스틱은 AHC 제품 중에 유일한 합격. 작년 제품이 탈락이었는데 올해는 신제품 합격입니다. 피부에 순하게 작용하는 600여가지 자연유래 성분. 아, 이거 노노. 600여가지 필요 없어요. 이거 하려고 넣은 것 같아. 광고 문구에 쓰려고. 600여가지 하면 왠지 좋아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6가지만 있어도 돼요. 제대로만 들어있으면. 첫 번째 옥틸도 데카놀을 넣어서 사용감이 되게 좋았어요. 옥틸도 데카놀이 있으니까 발려도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진 않는다. 성분 600여 가지래. 어쩔 거야. 합격인데. 아쉽죠? 어퓨 파워블록 톤업 선스틱 핑크. 부틸 메톡시드 벤조일 메탄이 있어서 이건 뭐 빼박 탈락. 마몽드 에브리데이 선스틱도 마몽드도 피즈를 이번엔 좀 썼어요. 그리고 1번이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은 합격시킬 수 없는 성분입니다. 탈락. 라네즈 에어라이트 선스틱도 같은 이유예요. 탈락입니다. CMP 더마 쉴드 선스틱은 CMP도 폴리에틸렌 미세 플라스틱을 고함량으로 썼고 PEG 사용했습니다. 탈락이죠. 베리떼 더블 컷 선스틱 더블 이펙트 BHT가 있어서 탈락입니다. 헤라 썬메이트 스틱 폴리에틸렌과 PEG 성분 향료까지 있어서 탈락. 피지가 소량이 있어서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은 못 시켜서 애매템. 먼저 네이처 리퍼블릭 캘리포니아 알로에 아쿠아 선스틱 피지 향료 페노 그리고 라네즈 안티 폴루션 투톤 선스틱 베리떼 라이트 터치 선스틱 두 가지 다 유사해요. 미세 플라스틱의 고함량 그리고 향료가 있습니다. 또 안티폴루션이라든지 미세먼지 차단한다라는 문구가 정말 많은데 올해 들어서 미세먼지 너무 날려서 효과 있다 없다? 별로 없다. 다음 에메템 닥터아토 실키 포켓 선스틱. 얘는 실리카하고 디메치콘이 고함량이에요. 그래서 발랐을 때 너무 건조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서 번들거림이 없어요. 다만 향료와 폴리에틸렌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서 에메템입니다. 아이오페 UV 쉴드 선스틱. 예쁘게 생겼는데 미니멀하고 사선에
보송해요. 바르면 되게 보송하고, 그러나 미세 플라스틱에선 벗어나지 못했어요.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아로마올 대신 향료를 써서 애매템이지만 누르고 썬미러를 통해서 측정한 결과가 민감성에 적합했기 때문이에요. 무기자차만 바르면 트러블 난다 하시는 민감한 분들은 아이오펫 선스틱을 사용하시면 세정력이 좋고 워터프루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혼합자차, 탈락템, 애매템 알아봤습니다. 합격템은 없어요. 2018 선스틱 탑 오브 탑! 목적에 따라, 피부 타입에 따라, 지성! 그야말로 지성, 보송보송한 선스틱. 바로 사이닉입니다. 사이닉은 요두 가지가 있어요. 요 조그만 건 페이스, 큰 거는 온몸. 최대 장점은 가성비 갑이라는 점입니다. 성분은 둘다 중상. 작년에는 요 페이스용과 바디가 성분이 좀 달랐거든요. 바디용에 맞춰서 페이스용도 똑같이 리뉴얼이 됐습니다. 둘다 디메치콘이 1번, 세레신, 실리카가 이제 2번, 뭐 4번 이렇게 있어서 피지 조절. 그래서 지성에게 적합하다. 눈시림 있습니다. 백탁 없고 지속성 2시간 후 자외선 차단력 상, 워터프루프도 상, 세정력은 중하였습니다. 워터프루프가 강하니까 세정은 잘안 돼요. 건성 유기 투명 선스틱. 자, 식물 나라의 이지 선스틱 삐삐롱. 제가 산건 삐삐롱인데 산소수 이지 선스틱하고 거의 성분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둘다 합격템. 탑 오브 탑에 속합니다. 가격대가 13,800원이랑 가성비 갑이라는 점. 이거 뭐 당연히 00이고 화장한 후에 그냥 너무 완벽하고 곱게 화장한 후에는 선스틱은 바르지 마세요.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옥틸도 데카놀이 있어서 그냥 왜 간단하게 선크림에 쿠션 정도 한 정도면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아요. 그리고 페퍼민트 오일이 민감한 피부일 경우에 오일에 민감한 분들은 페퍼민트 오일, 라임 오일, 라벤더 오일, 뭐 이런 오일에 다 트러블 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없는 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성분은 중상이고요. 너무 번들거리진 않아요. 이렇게 그냥 발라보면 투명인데 그냥 매끈한 정도. 그래서 복합성, 수부지, 건성까지는 괜찮습니다. 지성 바르면 너무 번질거릴 것 같아. 바르고 2시간 후 지속성은 중. 워터프루프는 중하. 세정력은 상. 자, 다음. 건성 중에서 유기자차 투명한 선스틱 바로 AHC입니다. 장점은 유기자차 중에 눈시림이 없었다. 디파에 처음이에요. 처음. 이건 정말 장점. 중상 정도 됩니다. 성분은 촉촉 보송 중에서는 촉촉이 상. 백탁이 뭐 유기니까 당연히 없고 추천 피부는 건성입니다. 지속성 여부를 볼까요? 2시간 후에 잘 남아 있었어요. 차단력이 좋았다. 워터프루프는 상, 세정력은 중하. 원래 워터프루프면 세정이 잘안 되는 건데 이거는 맞는 거죠. 다만 아쉬운 점은 성분을 너무 많이 쓸데없이 넣어서 광고로 활용하기 위해 성분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은데 굳이 좋을 건 없다. 건성, 민감성, 톤업 선스틱, 케어존입니다. 케어존은 모닝루틴에서 디파가 바르는 거 보여드렸죠? 약간 톤업이 되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톤업 선스틱이라고 했고 무기자차입니다. 티타늄 디옥사이드 딱 하나로 자외선 AB를 잡았고 병풀 추출물, 칼라민이 있어서 민감 피부, 촉촉한 타입이라 건성에 추천입니다. 성분은 중상, 노 아로마 오일, 대신에 향유를 넣었어요. 노 미세 플라스틱, 노 실리콘 오일이라 민감성 피부에 좋습니다. 눈시림은 없고요. 촉촉이 상, 백탁이 중 정도 되고요. 추천 피부는 건성과 민감성. 자, 지속성 상. 바르고 2시간 동안 움직이고 이래도 차단력이 좋았다. 워터프루프 상, 클렌징. 또 상. 근데 이게 워터프루프와 클렌징 여기 동시에 상인 경우는 정말 제가 거의 지금 100까지 하면서도 거의 보기 드물었는데 케어존 같은 경우에는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도 웬만큼 거의 다 지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지성, 민감성, 탑 오브 탑, 이니스프리입니다.
옥티도데카논을 1번에 써서 피지 조절도 되고 메이크업도 좀 덜 밀리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좀 무르다고 해야 될까? 이게 잘 발림성이 좋은 만큼 이게 잘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세게 힘을 주거나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잘 무너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알루미나라든지 이런 성분을 넣어서 착붙이 밀착력이 좋아요. 그래서 지성, 복합성, 수부지에게 적합한 선스틱. 노 아로마 오일, 노 미세 플라스틱, 노 실리콘 오일. 그래서 제가 민감성, 어린이, 임산부에게 적합한 선스틱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눈시림은 당연히 없고 촉촉 보송 중에선 보송한 편. 백탁 정도는 중 정도 되고요. 추천 피부는 지성, 수부지, 복합성까지 괜찮습니다. 지속력은 상입니다. 워터프루프는 중상. 클렌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렌징이 잘 된 편이다. 짠! 여러분들한테 선크림 또 댓글 다 받아서 이렇게 이번에는 워터프루프, 지속력, 리스트업까지 다 해서 총 100개의 선크림과 선스틱, 선쿠션 알아봤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피부 타입별로 맞는 제품 고르는 거, 그리고 TPO별 선크림 골라 쓰시면 됩니다. 디파의 라이프스타일에는 무기자차가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7일 동안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혼합자차, 유기자차 번갈아가면서 사용하시면서 선크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디렉터파이 선크림 100개! 탑오브탑 뽑아봤습니다. 다음 기획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제발 힘들어. 빠밤.